북극에 가서 살아야겠는데? 북극? 응, 시원한 얼음이 가득한 북극. 우와, 북극! 얼음 이만큼 있어? 그거보다 더 많지. 정말? 그럼 이만큼? 그것보다 더 많을걸? 우와, 가보고 싶다. 북극 어딨어? 글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북아, 알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와,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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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체크로 북극이 어디 있나? 검색 시작! 뭐지? 이건가? 이건가? 이 책인가? 아니 이 책인가? 어디지? 찾았다! 어? 정말? 우와 어딨어 북극? 그건 이 이북에 나와 있다고. 깨미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이 북극으로 야! 우와 어디야? 북극이 어디야? 바로바로 여기 지구의 맨 꼭대기 있어. 꼭대기? 우와. 오 여기가 정말 북극이야? 응 북극에 있는 커다란 섬 그린란드야.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얼음이 녹지 않아. 우와, 그럼 이게 모두 얼음이야? 응, 얼음 덩어리 빙하라고 해. 우와, 빙하 정말 많다. 어? 이건 뭐야? 커다란 얼음산 빙산이지. 작은 빙산부터 운동장만큼 큰 빙산까지 크기가 다양해. 여름에도 이렇게 녹지 않는다고. 우와 정말? 그럼 이게 북극의 여름 모습이야? 그렇다니까. 아참 북극의 여름엔 또 신기한 게 있지. 뭔데? 뭔데? 바로바로 이거야. 짜잔. 어? 이게 뭐? 지금이 낮 같아 밤 같아? 환하니까 낮이지. 지금은 한밤중이야. 새벽 1시라고. 새벽 1시? 근데 왜 깜깜하지 않아? 북극의 여름엔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을 때가 있어. 이걸 백야 현상이라고 해. 하얀 밤이란 뜻이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북극은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멋진 곳이구나. 깨미 깨미. 자, 어때 깨미? 북극 구경 잘했지? 응, 북극 얼음도 많고 정말 추워. 추워 추워. 맞아, 너무 추워서 살긴 어려울 거야. 어? 아니야, 북극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니까. 이 책에 나와 있어. 끼미, 한번 볼래? 우와, 좋아 좋아. 끼미 끼미 책 속으로. 야! 우와, 이렇게 얼음이 가득한데 여기서 살 수가 있어? 물론 너무 추워서 살기 힘든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 저길 봐. 응? 뭐지? 북극에 사는 소? 사양소야. 사양소? 신기하게 생겼네. 소야, 북극에 사는데 안 추워? 내 털 보이지? 털이 길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아, 그렇구나. 북극엔 소 말고 또 누가 살아? 바로 이거. 아, 토끼다. 북극에도 토끼가 살아? 신기하지? 여름엔 이렇게 바위랑 비슷한 색이지만 겨울엔 흰눈처럼 흰색으로 털갈이를 해. 북극 여우에게 들키지 않으라는 거지. 왜냐? 나 북극 여우는 토끼 먹이를 좋아하거든. 또 북극엔 멋진 북극 술록도 살고. 어때? 나 멋지지? 북극에서 제일 유명한? 나 북극곰도 산다고. 우와, 맞다! 북극곰은 많이 봤었는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북극곰. 정말 멋지지? 정말 멋져. 근데 북극엔 사람도 살 수 있어? 물론이지. 추운 곳이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북극 사람들은 눈밭에서 이렇게 개썰매를 타고 다니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살아가지. 우와, 그렇구나. 추운 북극인데 동물들도 사람들도 살고 있었구나. 신기하다. 깨미 깨미. 짠. 어서 와 깨미. 이제 북극에 누가 사는지 알았지? 응, 깨미도 북극에서 살고 싶어. 따라두 따라따라.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 우와, 북극에 있는 깨미네. 어? 깨미 카드 여기다 붙여야지. 자, 곤충은 두 글자입니다. 펄렁펄렁 날아다니죠. 나비. 띵동댕. 다음, 이 곤충은 한 글자입니다. 꿀을 좋아하고 엉덩이에 침이 있죠. 헐. 띵동댕. 그럼 이번엔 깨미가 먼저 맞춰. 좋아 좋아. 이 곤충은 세 글자입니다. 숲속의 사냥꾼이죠.
그건 두 글자잖아. 잠자리. 땡. 사로 시작하죠. 사다리. 땡. 곤충이라니까. 이제 다 말한다. 사나귀. 딩동댕. 역시 부카야. 뭐? 사마귀? 사마귀가 사냥 잘해? 그럼 천하무적 사냥꾼인걸. 깨미가 잘 모르는가 본데 우리 사마귀가 얼마나 사냥 잘하는지 보여줄까?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타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책 속으로 야! 사냥꾼 사마귀야 어딨니? 쉬, 조용히 좀 해봐. 난 먹이를 잡는 중이야. 거미? 응, 잘 봐. 천하무적 사냥꾼이니까 남기지 말고. 거미가 맛있어. 이야, 물론 메뚜기도 맛있고 잠자리도 맛있지. 이야, 잡았다. 난 살아있는 건 다 좋아해. 우와, 사마귀 넌 어쩜 그렇게 사냥을 잘해? 그건 내 몸을 잘 보면 알 수 있지. 내 앞발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한번 잡은 먹이는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강한 턱이 있어서 뭐든 잘 씹어먹거든. 게다가 난 소화도 아주 잘해. 먹이를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되거든. 그리고 자, 나 응가한다. 사마귀는 밤에도 사냥을 해. 어? 눈이 까매졌어. 밤에 먹이를 잘 찾도록 눈이 까매져. 오늘 밤 먹이는 개구리다. 사마귀가 개구리도 잡아먹어? 물론이야. 난 살아있는 건 다 좋아한다니까. 멋지지? 우와, 정말 대단하다. 뭐든지 잘 먹는 사마귀 좀 무서워. 깨미 깨미. 짠. 어때 깨미? 사마귀 정말 사냥 잘하지? 응, 거미, 메뚜기, 잠자리, 개구리까지 먹었어. 오, 개구리 불쌍해 불쌍해. 사마귀는 알 낳기 전에 더 열심히 먹는데. 어? 사마귀도 알을 낳아? 그럼 몰랐어? 보여줄까? 보여줘. 좋아. 그럼 이북을 한번 보자고. 깨미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이북 속으로 야! 사마귀 알 궁금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곧 내 배에서 알이 나오거든. 자, 이자, 이자. 어? 거품이 나오네? 저 속에 알이 들어있어. 자그마치 200개나 된다고. 으아, 200개? 응. 그리고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 놓지. 그래야 겨울에 따뜻하거든. 짠! 저 속에 알이 있다. 우와, 꼭 나뭇가지 같아. 적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려는 거지. 알들은 알집 속에서 겨울 동안 따뜻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 꿈틀꿈틀 애벌레가 돼서 나와. 이자, 이자, 밖으로 나가자. 이자, 이자. 우리는 아기 사막이라고. 우와, 아기 사막이 정말 많다. 아하, 아기 사막이. 맛있겠다. 어? 어떡해? 막내 동생 잡혀갔어? 비상! 어, 비상! 차차차. 맛있다. 감히 내 동생을 잡아먹다니 용서할 수 없어. 잡았다! 사마귀는 아기 때부터 사냥을 하면서 자라. 그리고 더 크면 이렇게 허물을 벗고 짠! 멋진 날개가 돋아나오지. 어때? 내 모습 멋지지? 예쁘지? 사랑스럽지? 조그만 애벌레에서 이렇게 큰 사마귀가 되다니 정말 신기하다! 개미 개미! 짠! 이제 사마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지? 응! 알집 속에 알 많이 들어있어! 많이 많이! 우와! 개미 카드다! 어디? 우와! 개미랑 사마귀네? 어?